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뭐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 뭐 하려고 하다가 발견됐다고요? 넓이 구하려고 하다가. 그래갖고 넓이를 구하는 거야. 뭘 구한다고요? 넓이를 구할 때 활용합니다. 그래갖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Y는 FX라는 게 있고 뭐라고요? Y는 FX라는 게 있고요. GX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대부분 물어보는 건 FX와 GX랑 둘러싸인 부분에 뭘 구하라고 할까요? 넓이, 너를 구하라고 한다고요. 너를 구하라고 문제 내거든요.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한다면은요. 맨 처음에 뭘 찾으면 되냐면은요. 이 교점을 찾으면 돼요. A. 그 다음에 뭘 찾으면 돼요? 교점 B 찾으면 돼요. 교점 뭐 찾으면 돼요? C. 그래갖고 이 교점을 우선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교점 찾는 건 둘이 무슨 립한다? 연립한다. 연립을 못하면 게임 끝이에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 뭐라고요?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 윗곡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잘 봐.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 이거 X축 잠깐만 할게. 이게 X축 있다고 해봐. 그럼 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만약에 FX를 하면 뭐를 하면은? FX 흰색. A부터 B까지 하면 이거 노란색 부분 아니야? 맞습니까? 됐죠? 딱 이만큼 나오거든? 근데 아래 곡선을 A부터 B까지 정적분하잖아? 파란색을 하면은? 아래 곡선을 정적분하면 딱 이따만큼 아니에요? 그러면은 노란색 부분에서 파란색 이따만큼 빼면 누구만 남겠어? 이거 흰색만 남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윗곡선 빼기 아래 곡선으로 한다고. 그래, 알아요? 돼요? 그리고 fx-gx를 하면은요, 넓이가 나와, 이쪽. 이쪽 부분은 윗곡선이 누구예요? 인테그랄? B부터 C까지는? 파란색이니까 gx 마이너스 아래 곡선 뭐예요? 흰색이니까 fx 라고 한 다음에 그거 dx 하시면은요 넓이가 나오는 거죠. 이 둘을 더하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윗 곡선 빼기 아래 곡선만 유지시켜주면은 무조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넓이예요. 이게 뭐라고요? 넓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은 절대값 fx,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해달래. a부터 b까지. 그럼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데 a부터 b까지 이 넓이 구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값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어떻게 넓이를 구하면 되냐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윗곡선을 x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윗곡선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x축. x축은요, 식으로 말하면 y는 0이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0 빼기 아래곡선 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y는 fx. 그래가지고 저절로 절대값도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윗곡선 빼기 아래곡선 하면은요,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와서 넓이가 나올 수 있다고 알았죠? 그래갖고 그냥 윗곡선 빼기 아래곡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윗곡선 빼기 아래곡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괜찮은 거 맞아요? 그래갖고 좀 알았으면 하는 것 좀 정리 하나 두 개 정도 해드릴게요. 알았죠? 알면 편한 것들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2차예요. 1차예요. 자, 2차와 1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되는 거 맞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이 S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알파라고 되어 있고 어디가 알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알파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타라고 되어 있으면은요. 63빌딩 공식으로 하면 돼요. 왜? 무슨 공식? 63빌딩. 6하고 3은 항상 뭐다? 친구다. 63빌딩 36 두유 36 대학교 3 69 369 또 뭐 있어? 아 하나 기억나. 냉면 뭐지? 36 냉면이야 63 냉면이야? 그 정도로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3분의 파이는 60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요 어떻게 하면 6분의 3 공식이에요. 이렇게 알았죠? 63 공식.
됐죠? 64빌딩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 빼면 되냐면 베타에서 빼기 알파를 빼면 되고,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만 써주면 됩니다. 최고차 개수. 선생님 이런 거 꼭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고요, 문제 푸는데 지장 없는데, 남들도 다 쓰더라고요. 왜? 적분 계산하기 싫으니까. 해보면 알아요. 차라리 그냥 외우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알았죠? 교과서에도 증명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신사고에서는 증명했었을 걸로, 내교로. 그래요. 알았죠?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아는 게 뭐냐면 3차함수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래갖고 3차함수랑 접선이에요. 야, 무슨 선? 접선이고요. 3차함수예요. 그랬을 때 3차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놈의 넓이. 그리고 구할 땐 교점이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너무 많이 하는 건 공식에 너무 필요 없이 많이 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뭐라고? 내가 뭐 쓰려는지 알아? 4제곱이요, 4제곱. 태곤이 어떻게 알았지? 최고 차이 계속. 모양이. 아, 모양이? 이거 저는 학생 때 이렇게 였습니다. 3차함수랑 접선은요, 전 학생 때 이렇게 였었어요. 잘 숫자가 헷갈릴 것 같잖아. 그래갖고 내 나름대로 암기 방법을 어떻게 했었냐면은요, 아까 전에 야 어디 갔냐 내 거다. 자 현찬아 받아. 내 연찬이한테 뭐 하는 중이요? 잘 받는데 대체 10이 거는 중이에요. 뭐라고요? 10원이 받아. 너 못 받았잖아. 바보냐? 막 이러면서 내 쓰레기도 던져 이제. 받아.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 현찬이한테 뭐 하는 중? 10이 거는 중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현찬이가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하는 거야? 계급장 떼고 나랑 한판 붙읍시다 말할 거 아니야? 짜증나니까 10이 걸면 싸운다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10이 걸면 싸운다 이렇게 해갖고 저는 학생 때 외웠어요. 알았죠? 10이 걸면 싸운다? 아 진짜 끌다 다 주워줘 현찬아. 알았죠? 그래갖고 저는 학생 때 이렇게 해갖고, 아 이거는 활용이 어떻게도 되냐면 이렇게도 활용이 돼요. 2차고 이렇게 2차 이거에도 활용이 돼요. 얘도 똑같이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면은 얘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똑같이 2차 공식이니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곱하기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잘 봐, 얘는 2차의 개수 쓰면 되고 얘는 3차의 개수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어머 둘 다 2차니까 최고차 개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빼는 거예요. 뭐라고요? 최고차 개수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여기까지. 알았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야, 여러분 20문제 4점짜리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플러스 2와 y는 2로 둘러싸인 넓이. 수능은 그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요. 우선 얘를 보고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돼. 뭘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고 세상을 좀 믿고 살아야 되죠. 둘러싸인 부분이 있다는데 굳이 선생님 y는 2가 이렇게 쓰면 저 어떡해요? 망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말고 그냥 어디다 딱 그으면 돼? 이쁘장하게 y는 2 이렇게 그으면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맞아?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s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이다? 3제곱이다.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걸 전문용어로 교점이라고 해요. 교점은 실근이니까 무슨 립 하고 싶어요? 연립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뭐라고 쓸 거예요? 2라고 쓰고 수학.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0이라고 쓸 거고 x를 묶어 제끼면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0 또는 몇이 나옵니까? 1 나오네요. 여기 몇이야? 0. 여기가 몇이에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큰 근에서 작은 근 빼면 대입한다나? 6분의 1에서 0 빼. 그거 몇 제곱해? 3제곱해. 곱하기.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몇이에요? 1. 너무 쉽다. 답 몇이에요? 6분의 1이 답이에요. 답 몇 번? 여러분 또 4점짜리로 나왔던 거 이거 하겠습니다. y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8x. 여러분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여러분 교육과정이 딱 이때부터 시작됐나 봐요. 14년 예비수능. 이제 수능의 체제가 약간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낼 거다 해갖고 평가원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뭐라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몇 차 함수예요?
삼참수니까 당연히 뭘 그리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됐죠. 그리고 얘를 당연히 미분을 해보겠죠. 뭘 해본다고요? 미분. 미분하면 몇 나와요? 12y 프라임은 12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8이죠. 0 되는 값 찾겠습니다. 뭐 되는 값 찾는다고요? 0 되는 값 찾아요. 그러면 4로 나누면 3x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뭐야? 46 24x 플러스 2는 0. 그리고 여기서 3, 1 이렇게 될 거고요. 뭐야?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네요. 그죠? 조심스럽게 판별식을 살짝 써봤어요. 판별식을 써보니까 뭐예요? b제곱 66에 36 마이너스 4, 3, 12 뭐야? 양수네? 근이 있어요. 그렇다고 충량 먹고 근의 공식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근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알파라는 게 있는 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베타라는 기울기가 0 되는 값. 기울기가 0 되는 값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거랑 무슨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지금 무슨 절편 찾으면 돼요? X절편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X절편을 찾아볼까? 해가지고 Y에다 뭐 넣으면 돼요? 0을 넣고 4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8X 교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X로 묶으면은요, 얘를 X로 4X로 묶자. 4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4X라고 할 거고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교점 다 찾았네요. 몇이에요? 0, 1, 2. 0, 1, 2. 이렇게 돼요. 이해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거 답 낼게요. 답 낼 때 어떻게 내면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윗곡선 fx예요. x축이에요. fx죠. fx 그대로 쓰면 돼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dx 더하기. 그리고 2부터 1부터 2까지는 윗곡선이 x축이니까 0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뭐 붙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8x라고 정적분하면 이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고 계산만 잘하면 되겠네요. 계산을 하면 x 4제곱 적분합니다. 4x 3제곱 맞아요? 플러스 2 뭐야? 잠깐만. 4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적분할 거예요. 적분하면은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4x 3제곱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0, 1부터 2까지고요. 얘는 0부터 1까지. 이거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1 대입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 1 빼기 4 더하기 4. 1이네? 더하기. 2 대입하면은요, 자, 2 대입하면 뭐라고 쓸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16 플러스 8, 4, 32. 2 대입하면 4, 4, 16.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아래 끝에 입하면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띡띡. 됐어요? 0이네? 뭐야? 플러스 1이네. 1,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치운 문제. y는 6x제곱 플러스 1. 만약 6x제곱 플러스 1이 있고요. 두 직선 x는 1 마이너스 h. x는 1 플러스 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h다. 됐죠? 합니다. 보면은요, 이거 전 국민이 또 사랑하는 뭐예요? 포물선.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1. 여기까지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1-h랑 1 플러스 h. 여기가 h라고,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1-h, 여기가 1 플러스 h예요. 그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 그럼 다 끝났네.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1-h부터 1 플러스 h까지. 그치? 괜찮은 거 맞습니까? 됨? 그리고 이거 6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dx 됐죠? 그리고 이거 뭐 하시면 돼요? 적분해가지고 잘, 잠깐만 잘 들어봐봐. 적분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답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이 나오거든요? 괜찮은 거 맞죠? 극한으로 구하면 되는데 내가 잠깐만 이렇게 생각할게. 이 생각도 봐봐. 얘를 시안을 할게요. 잠깐만 이렇게. 근데 이 식이 이렇게 되죠. 이 풀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니? 라고 지금 내가 권유를 해보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라지 fx라고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1-h고 여기는 1 플러스 h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입을 하면은요, f 1 플러스 h에서 뭘 뺀 거예요? f 1-h를 뺀 거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 끝에 1-r 이 끝에 여기다 다시 넣을게요. 이게 sh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sh 이게 넓이. 그럼 뭐라고 쓸 거냐면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h라고 볼 수 있지 않겠니? 그죠?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 안 들면 그건 큰 죄죠. 여기까지 이끌어줬는데 이건 뭐예요?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그쵸? 1분의 하트. 좋아요. 1 으악 이거 되는 거 맞아? f'1 모른다. 종이 손 드시면 빨리 설명해 줄게요. 저기 이렇게 되는지 괜찮아요? 됐죠? 그렇게 될 거고요. 얘는 대문자 미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소문자. 오 좋아요. ef1 여기다 1 넣으면 되겠네. 7, 2, 14 이렇게 푸는 게 더 깔끔하긴 한 풀입니다. 그쵸? 옛날 수능 문제고요. 이렇게 풀어도 됐었고 대부분에 안 보이면은 이거 뭐 하면 돼? 그냥 적분한 다음에 1 플러스 h 7-h 넣고 여기다 놓고 극한으로 계산하면 h 약분해서 알았죠?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공부할 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되는 거 맞아요?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 됐죠? 여러분 이게 수능으로 나왔던 4점짜리인데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싱거울걸? 진짜 싱겁지 않아요? 그쵸 그쵸. 이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0부터 3까지 정조분하면 0이겠구나. 그러니까 3부터 2013까지 똑같겠지.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아니 얘를 구간 나누기에 의해서 뭐? 구간 나누기에 의하여 0부터 3까지 fx dx로 나누고 더하기 3부터 2013까지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꼭 써야 됩니까? 써야죠. 그렇게 되고는 뒤에 거 그대로 쓰면 3부터 2013에 fx d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럼 계속 이런 건 인간 된다니까 수능에 3점, 4점짜리로 완전히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밥으로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데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용해서 이차함수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몇이라고 돼 있어요?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fx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x-3 x-별님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인슈 정리에 의하여 x-3은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라니까. 전개할까요? 네? 전개하면은요. 자 여기 바로 넣을게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에 전개하면서 갑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별님의 x 플러스 3별 이렇게 된 게 땅땅 dx 이게 0이다. 이거 풀면 되죠. 적분합니다.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별님의 x제곱 플러스 3별. 와 이거 계산 못할 것 같다. 0부터 3까지는 0이래요. 3 넣어볼까요? 3 넣으면 뭐야? 9. 그쵸?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별에 9. 어, 제측이 나오려고 그래. 9별. 999 약분할까요? 약분. 됐어? 부모 꼴비시니까 뭐 곱할까요? 2 곱해요. 그럼 이쪽으로 살짝만 올라갈게. 이쪽으로 올라가! 가면은 헷갈려. 2 곱하면 2 빼기 3 플러스 별 플러스 2 곱하면은 2별 은요. 확인! 나 잘했어? 별은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별은? 1! 1! 별 1이네 그치? 별아 9를 나누고 2를 곱했어요. 같이 생각해보자. 나 이제 생각하기 싫어. 머리 아파. 맞아요? 됐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나 이거 안 되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알았죠? 어? 진짜 틀렸을 때만 말해주면 돼. 알았죠? 틀렸을 때 진짜 자유롭게 말하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생기는 걸 수도 있어. 태권이가 나 틀리면 틀렸다고 막 되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되면 멋진 어른이 되는 거예요. 틀린 거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봐.
되게 권위적인 사람이었어. 막 그러면은 내가 틀렸어도 말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억눌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진짜 어? 여러분들 나중에 도움 될 거야. 어떻게 되냐면 X-3 어? 이제 맞은 것도 틀린다고 말하잖아. 여기 X-3이라고 될 거야. X-1 이렇게. 그래갖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이런 거는 64빌딩 공식 쓰고 싶지 않아요? 맞아, 쓰고 싶어요. 그래갖고 6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세제곱의 최고차항의 계수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을 빠르게 내보면 6분의 8이네. 이 몇 배 하래? 3분의 4인데 40배? 40배. 어, 40. 넘어가겠습니다. 어, 재미, 이거 귀여워요. 봐봐요. 여러분 이거 등차수열 보죠. 세수가 등차수열 이루는데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아, 등차? 중앙. 얼마나 좋아요. 주입식 교육의 성공 사례예요. 세수가 등차수열이면 등차중앙. 세수가 등차수열이면 등차중앙. 그래갖고 가운데 걸 두 배 하면 왼쪽 거 오른쪽 거 뭐 한 거랑 같다?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고 딱 살펴봤더니만 현지야 뭐 구하래? S2. 아주 좋았어. 발음도 좋았어. S2를 구하래요. 이거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가 K거든? X는 K? 그럼 난 이거 인테그랄 0부터 뭐 구하고 싶은 거야? K, FX, DX 이렇게 하면 답 아니야? 괜찮은 거 맞죠? 아,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데 살짝 머리를 쓰는 거야. 잘 봐. 대부분의 학생은 이렇게 했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구해. 0부터 K까지 구해. K부터 2까지 구해. 그리고 여기 대입해. 그 봐야 K로 칙 나와. 그치?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래도 되는데 잠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S1 더하기 S3가 S2를 두 배 한 거라고? 그러면은 잠깐만 조금 센스 있는 생각을 해볼까? 근데 이 생각은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들도 해서 두려울 것 같은데 이런 되게 쉬운 생각이야. 전체 S를 이렇게 한다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잖아. 그죠? 어머? 근데 얘가 얘랑 얘 때문에 이게 2S2거든. 그쵸? 근데 이거 더하면 몇이야? 3S2네? 뭐야? 전체 넓이는 가운데 걸 몇 배 한 거예요? 3배 한 거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전체 넓이 구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 3? K? 뭐야 이거? 완전 크크거리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전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이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에 의하여?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그렇지. 세제곱에 그렇지. 최고차항의 계수 몇이야? 진짜 미친 사람 같다 나. 최고차항의 계수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래요. 이걸 구하면은 얘 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S 구하는 중이에요. 그럼 6분의 3393 27 약분하면은 2분의 9 이거잖아요. 그죠? 얘를 뭘로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답은 몇이에요? 2분의 3. 아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갖고 기하학적 의미도 정확해. 여기가 A야. 괜찮아요? 1.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2. Y는 GX 역함수니? 역함수네요. 역함수. 역함수래요. 둘이. 그랬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B. 9A 이거 4. 이렇게 돼 있고 A 빼기 B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뭐 구하라고요? 지금? 뭐야, A 빼기 B 구하니까 A 넓이, B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넓이랑 무슨 넓이 구하라고요? A 넓이, B 넓이. 고통이 좀 펼쳐졌죠? 함수를 알려줬니, 근데? A, X, 뭐야, 알려줬네. AX제곱 플러스 B. 이게 뭐라고요? AX제곱 플러스 B. 이거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지? 하지만 우린 천재니까. 해도 돼? 천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선생님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이니까 이거 알겠다. 1,1이다.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여기 없는 누구도 그릴 수 있어야 돼. Y는 X 여러분 다 그릴 거잖아. 그러니까 Y는 X의 특징 1이면 1이고 2면 2요 3이면 3이요 물이면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이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2 대입하면 뭐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2 나온다는 걸 아주 현명하고 깜찍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1 대입하면 1 나온대요. 1 대입하면 A 더하기 B는 몇이에요? 1. 2 대입하면 2 나온대요. 2 대입하면 뭐야? 4A 더하기 B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여기까지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무슨 립을 하고 싶다? 열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3A는 뭐예요? 1. A는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P는 몇이다? 3분의 2이다. 아주 깜찍한 함수. fx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분의 2라고 생긴 것까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시작해야죠.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얘 무슨 함수 구해야 돼?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잠깐 탁 스톱해야 돼. 맞다. 정답이 그랬었지. 역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 문제를 풀고 싶어서라고. 나라에서는 역함수를 구하라고 내지 않아. 이거 느낌 오지 않니? 루트 나올 거? 그죠? 루트 적분을 어떻게 하려고?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아, 이 넓이를 난 구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했어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역함수는 구하지 않아도 나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XY. 그쵸?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 하면 이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몇 배 하면 돼? 두 배 하면 답인 거지. 누가? B가. A도 구할 수 있지, A도. A는 뭐야? fx 따라가야 되니까 이거네. 윗곡선 빼기 아래곡선 0부터 1까지 이걸로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풀면 돼요. 되겠습니까? 잠깐만 봐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답을 내면 되는데, 잠깐만 내가 여기 넓이를 별님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별님. 별님 넓이를 뭐, 어떤 걸 별님, 이걸 별님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별님. 그리고 여긴 달님, 이 정도로 해볼게요. 됐습니까? 인테그랄 잠깐만 의미하는 것 좀 먼저 봐봐. 0부터 2까지 fx dx라고 쓰잖아. 0부터 2까지 fx dx라고 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이걸 정적분 하는 거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a 더하기 달님 더하기 별님이 나와요. 이해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시요. 0부터 2까지 얘를 정적분 하는 거니까 a 더하기 별님 더하기 달님 나와요. a가 이따만큼 아니에요? 원래? 전체는? 그쵸? 나오는 거니까. 이해했음? 좀만 잘 봐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뭘 해볼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x ex 누구를 정적분할 거예요? 역함수를 정적분할 건데 얘 역함수잖아요. 그죠? 교정이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야 돼? 좀 이상하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래쪽에 넓이를 구할 수가 없네. 네? 이게 이거? 어 B니까 그럼 여기가 B가 되겠네. B부터 2까지 한다고 치면은 이게 뭐야? 달님 더하기 별님이 돼요? 네. 아주 나쁘네. 못 써먹겠다 아주. 거기에 더하기 어? 아, 못 써먹겠는데 이거? 그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에, 아, 이거에 B. 네. B. 오케이. 그럼, 오, 이렇게 살 거, A 빼기 B가 나오네, 여기서 여기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갈아치우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잘 봐. 저 생각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한 생각 취소. 이런 상태잖아요. 그죠? 여기가 B,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죠? 그리고 좀만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y는 x로 돼 있지, 그죠? 그렇지? 근데 b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a를 빼주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 y는 fx잖아요. 그쵸? 그죠? fx 마이너스 x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x다 이게? 아 노란색이네.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fx 마이너스 x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dx를 하잖아요? 따라왔음? 얘를 응해보는 걸 보면은요. 자, 흰색에서 노란색을 뺀 거니까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이니까 2분의 A가 나와요. 그죠? 네. 맞죠? 그 다음에 보면은 잘 봐야 돼. 인테그랄 여기서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을 했으니까 윗곡선 빼기 아랫곡선을 했으니까 아 미안 쏘리 아랫곡선 빼기 윗곡선이 됐지 이때는. 네.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넓이로 쳤으면 2분의 B다? 이거? 이 넓이 2분의 B지. 근데 흰색에서 노란색을 뺀 거잖아. 좀만 이해해봐. 흰색에서 노란색을 뺀 거잖아.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었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3이었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왔을 거라고. 이 넓이는 2분의 B지. 근데 실제로 계산했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나왔을 거라고. 왜?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그쵸?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A-B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얘를 몇 배 해버리면 돼요? 두 배 해버리면 답이라는 거죠. 아까 전처럼 했어도 돼. 그냥 하라는 대로 천천히 했었으면 돼. 이거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해갖고 두 배 하고 여기서 두 배 해도 되는데 이걸 조금만 더 기하학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림적으로. 만약에 이게 떠올리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해서 넓이 구해서 답 내고 공부 복습할 땐 얘 하나 익혀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됐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뭐라고 쓸 수 있어? fx야 일로와? 라고 하면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분의 2라고 할 거고요. 빼기 x가 온 상태에서 이걸 적분하면 되겠네. 그리고 적분을 하면은요. 적분하면 3인데 나누면은 9분의 1 x세제곱이 될 거고요. 3분의 2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고 0부터 2까지니까 0 됐고 2만 대입하면 되니까 2 대입하면 뭐라고 될 거냐면 9분의 8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전체 몇 배 해버리면 답이라고요? 두 배 하면 답이죠. 왜? 내가 구하고 싶은 A-B는 얘를 몇 배 한 거라고요? 두 배 한 거라고요. 9분의 8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2를 두 배 한 거라고 쓸 수가 있고요. 9분의 16 더하기 3분의 8 왜 이러니? 마이너스 4 이 답이냐? 답이었으면 좋겠는데 불안하다? 24 3 4 12 있습니다. 잠깐만 9분의 9사 36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 40 9분의 4 5라니 당연히 맞아야죠. 야. 되게 기초 개념입니다. 역함수가 gx인데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gx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의 별표 3개 쳤죠?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좀만 배웠으면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함수가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역함수를 정적분해서 1부터 9까지 옛값을 구해달래요가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fx는 지금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몇이야? 빼기 1이니? 빼기 1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는데 상당히 끔찍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역함수를 진짜 구하지 말라는 정담 선생님의 말을 잘 기억하고 얘를 고개를 제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고개를 이렇게 제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무슨 축이 되냐면은요. 너 뭐야? X축. 뭐야 넌? Y축. 넌 그림이 노란색으로 입혀지면서 얘가 역함수가 됩니다. Y는 GX가 되죠. 괜찮습니까? 되죠? 잠깐만 원래 함수에서 만약에 원래 함수에서 지금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괜찮은 거 맞죠? 그리고 2 대입하면 뭐 나오니? 9 나오죠. 그리고 2 대입하면 9 나오는 거 좀 잠깐만 쓸게. 2 대입하면 9 나와요. 선생님 어떻게 2 대입하면 9 나오는 걸 제가 어떻게 알고 찾습니까? 라고 하면은
구하려는 건 어차피 뭐부터 뭐까지였어요? 1부터 9까지였으니까 이게 x축이야? 동의하시죠? 여기, 아. 이런 건 한 3시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애들 졸려야 할 때 지금 다 가. 하기 싫다고 가자 집에. 1이죠. 9죠. 아니 1부터 9까지잖아. 1부터 9까지니까 이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아 진짜 싫다. 오늘 집에 가자마자 손톱 깎아버린다. 1부터 9까지잖아.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이게 답이니까 9가 나오는 x값이 살짝 궁금해서 그냥 한번 찾아본 거예요. 알았죠? 어?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거 구하래.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네. 이제 원래 세계로 돌아오세요. 원래 세계로 돌아왔어요. 됐죠? 된 거 맞아? 그러면 1이 나오는 x값은 몇이야? 이런 거 막 방정식 풀지 말고. 1 나오는 x값은 몇이야? 1이죠. 여기 1이잖아 이렇게. 1,1이라고요. 그치? 퀴즈. 핑크색 넓이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사각형의 넓이에서. 그래요. 누군가 이랬죠. 지금 사각형의 넓이에서. 됐죠? 빼기. 요거 빼고. 빼기. 요거 빼면. 선생님. 핑크색. 얘가 나와요. 이랬어요. 맞아요?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2구 몇이야? 18에서 맞아? 네. 빼기 이 작은 사각형 날릴 거야. 1은? 1 얘 날릴 거야. 1 빼고 그 다음에 요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몇이에요? fx라고 우선 쓸게. 얘를 한다면 답이라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 끝났잖아. 17 마이너스 적분 바로 하자. 적분 이런 거 바로 해버려야지. 자, 암산 4분의 1의 x 4제곱 2분의 1의 x 제곱 4분의 1의 x 4제곱 2분의 1의 뭐라고?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야? x 이거 맞아? 대답을 안 해줘. 플러스잖아요. 야 집에 가려고 진짜 그냥 빨리빨리 해라 이러고 있냐. 나쁜 것도 진짜. 16에서 1 빼면 몇이야? 15. 15에다 4분의 15 트릭과 계산. 2에서 1 빼면 뭐야? 3. 2분의 3. 2에서 1 빼면 1. 이렇게 되겠네. 거기에 빼기 17이라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갖고 4분의 6, 4분의 21, 4분의 21에서 4분의 4 빼면 4분의 17. 왜 이래 숫자가? 4분의 17. 나 못한다. 4분의 17 곱하기 4에서 4분의 17을 빼주면 도와줘. 이상해. 4, 7, 28, 4, 1은 4. 68에서 17 빼면은 4분의 51. 이거야? 네. 답에 가지. 집에 가지.